엄마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엄마 방송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그 누드 사진을 집어 던진 우리 해군 제독 신동보 제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제독님. 예. 어떻게 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재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한 3년 반 끌어가지고요. 3년. 작년에 작년 11월 달인가 뭐 예. 민사 행사 예. 재판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근데 예상대로 뭐 별로 그렇게 뭐 행사는 벌금 100만 그대로 나왔고요. 원심대로 예. 대법원에서 예. 그다음 민사는 또 2심 그대로 예. 거의 한 1,500여만 원 예. 손해배상. 예. 그래서 물었어요? 아 그래야죠. 뭐 그 법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진짜 저것들 죽여야 되는구나.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신동보 제독님을 모신 것은 여러분 지금 국가 안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서해의 날에도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신 제독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보 불안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그 해주시죠. 3월 26일이 행사했죠. 네네. 그게 제6회 수호의 날이었고요. 또 그게 저 천안함 피격 11주년이었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또 일치한 날이에요. 네. 그게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에 저 백령도 남방에서 저녁 9시 22분인가요? 하여튼 뭐 진짜 평화로운 시간에 그냥 북한 잠수정 의뢰 공격을 맞아가지고 객침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새해 수요일 날로 정했어요. 그게 6회째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제2 연평해전 2002년에 일어났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 그다음에 연평도 폭격 도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예. 거기에 전산 그 우리 장병들이 55명이 되거든요. 예. 천안함이 46명이 그 전사했고요. 예. 그다음에 참수리 그전에 참수리 예 2002년 참수리 연평해전 연평해전이죠. 제2 연평해전. 예예. 그게 6명이 정장 포함해서 예. 전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평도 폭격 도발을 해서 우리 해병대 예. 용사 두 명이 전사했잖아요. 예. 그다음 이제 천안함 피격돼 가지고 그 깔아앉은 예. 전사자를 수심 40m에서 깔아앉았다. 예. 예.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UDT 한주호. 한준호. 한주호 준이가 준이가 또 주로 그 수중 수색 중에 이제 또 전사를 했죠. 순직했죠, 그는. 순직이죠. 그래서 예. 그 합쳐서 한 55명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민간인들이 많이 오세요. 뭐 예. 천안함 그 구조 과정에 어선들이 뭐 지나가다가 또 항상산에 또 충돌하고 막 이제 복잡한데 민간인 가장 더 많죠. 네. 근데 그에 이제 그걸 그 기념하는 추도식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참가하고 올해 두 번째 참가했죠. 그 전에는 참가를 안 했어요. 예, 예. 이 정권은요, 예. 천안함을 치우려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천안함이 이게 계속 문제하고 국민들 그 상기를 시키면 시킬수록 이 정권의 안보에 굉장히 취약한 게 계속 부각이 되거든. 네네. 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을 계속 치우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참가한 거는 작년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총선의 국민 여론을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수 쪽이라도 중도 측에 특히 저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참석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 4.7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이제 의식해서 예. 참가한 걸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아. 그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네. 그 제일 문제는 그 천안함 그 새해 수요일 날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작년에 그 민팽기 상사 그 모친이 윤청자 씨라고 윤청자 있어요. 윤청자 씨. 한 70대 중반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아니요. 80대 하대가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지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분이 그 후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상 좀 받은 거 이거 가지고 1억 원을 국가에 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관총을 사가지고 저 해군 고속정에 새로 신조한 신형 고속정에 장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욕심이 투철하신 분인데 작년에 맞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 도대체 이 누구 소행인가 좀 말 좀 해달라 대통령한테. 천안함 소행이. 이 분야로 나 갑자기 이제 아, 대통령도 당황을 했는데. 문재인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옆에 또 그 문재인 부인. 영부인 김정숙. 영부인은 뭐 김정숙이지. 그게 뭐 약간 눈을 째려보는 게 그 굉장히 그 좀 살벌하다고 뭐냐. 하여튼 예. 윤청자 그 여사가 이 도대체 누구 소행이냐. 한 좀 풀어둘라 이 능력이. 근데 맞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또 그 다 참석해서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대답이 있고 그냥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대화의 분위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합니다. 이게 핵심 요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네. 국방부 장관이 그 위에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국군 맞아요. 통수권자라니까 법상 그 네네. 권한이. 그런데 통수권자 자격이 있느냐. 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북한이 이게 그런 기회에 말 대통령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그러면 이거 당신들이 이거 우리 군함을 두 층을 격침시키잖아요. 네. 참수리 참호칠 그 다음에 천안함. 격침시키는데 사과해라. 인정하고 사과해라. 재발 네. 방지 약속해라. 맞아요. 책임자 처벌해라. 네. 최소한 이 정도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체 요구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심재덕님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019년도에 북한 평양에 가서 군사 합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고 지금 지 혼자 가서 저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군사 9.19 군사 합의 그게 자체가 네네. 첫 단초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2017년 5월 10일인가요? 취임한 게? 네. 하여튼 그 출범했는데 그 다음 해 평창 동계올림픽 막 그게 거짓 평화 쇼를 막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드라이브를 그런 거야. 북한에다가 가짜 비핵화 쇼를 하면서 국민들 그냥 잘 모르는 국민들이 야 이제 평화가 다 왔다 전쟁 끝났다 남북 관계 굉장히 이거 잘 됐구나 막 붕 뛰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선거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특히 그해 싹 그 쌍수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해 9월 19일 날 평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네. 그게 저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 부문 합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도 국방부 합참에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송영무 장관이 저 그때가 송영길이죠. 송영무. 송영무. 네. 해군 저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내일 모레면은 자기 임무가 끝나요. 후임 국방부 장관이 정해지고 청문회까지 통과돼가지고 송영무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거기 왜 따라가가지고 그, 이거 군사 합의서를 그 북한 인민무력부장하고 저 합의서 서명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군사 합의서를 서명하기 전에 이게 언제 왔느냐면 뭐 북한에서 문안을 다 작성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 전에 왔대요. 하루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검토도 못한 거예요. 검토도 못한 이 군사 합의서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 한국 문서나 다름없는 군사 합의서를 임을 하루 앞둔 송영무라는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택양 가서 그걸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뭐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반역. 완전히 우리나라 저 전방을 갖다 그 갖다 바쳤어.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 정찰도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거기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포도 제대로 못 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피도 철수하고 그러니까 경계 그다음에 우리 핵심 정보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황강하구에 남북 수로 공동작사를 해가지고 그 해도를 작성해가지고 북한에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황강하구를 통해서 북한에 침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침투. 네. 지금도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 침투로를 상시하게
수로 조사를 해서 넘겨줬다니까. 그건 완전 이적행이에요. 반역자에 반역자. 쉽게 이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네. 영동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충 이 뭐 40km가 어떻고 쭉 노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동 고속도로 이북 네. 쪽으로는요. 정찰도 못하고 우리가 무인기도 뭐 제대로 못 띄우고 그다음에 정찰 항공기가 그 비행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연대급 기동 훈련도 못하고 고사격 훈련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철조망 거의 대부분 철거하고 예. 대전차 방호 이런 시설 예. 방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뭐 철거하고 그럼 완전 무장해제 버렸다니까요. 그다음에 동서에도 마찬가지고 서해 같은 경우는 저 덕적도까지 북한 초도 예. 덕적도가 어디냐면요 예. 해군 이함대 평택 기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입구까지 그 이함대 출항해서 나가자마자부터 이북 쪽으로는 그 저 기동훈련 예. 사기 못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저 완전히 사형감이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완전히 그 완전히 예. 저 문재인 저놈을 사형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일체 사기 훈련을 못하게 돼 있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네. 11월 달인가 그 서해 장린도가 있어요. 이번에 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서해 연평도하고 백령도 중간쯤에 북한의 장린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거기 직접 방문해가지고 해안포 사격훈련을 자기가 참관해 지시를 해가지고 사격훈련했어요. 그런데 해안포 사격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히 정면으로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위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뭐 탄도미사일 이거 수십번 사격했잖아요. 발사하고. 이거 9.19 군사합의 위반이에요. 왜? 남북과 적대기를 못하게 돼 있거든. 탄도미사일 이번에도 단거리 미사일 또 쐈잖아요. 이거 3월 21일에서 3월 20일 쐈잖아요. 그러니까 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위반하니까. 왜냐면 이거 특히 3월 20일 날은 그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 이거는 유엔 네. 결의 위반이야. 유엔 결의는요.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거는 유엔 결의 위반은 바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에요. 근데 그런 사례가 무지 많은데 그다음에 재작년에 그 우리 집회에 또 총격 도발했죠. 네. 무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몇 번 주장했어요. 이거 9.19 군사합의는 만약에 북한이 위반해서 원천 무효다. 이거 우리가 폐기선을 내야 된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정권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배알 없는 정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진짜 많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문재인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자 뭐 공산주의자 맞아요. 맞아요. 그렇고 고영주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진보 민주주의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지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로 반역자는 뭐죠? 헌법으로 총살이죠. 그렇죠. 총살이다. 유적죄라고 있잖아요. 유적죄는 사형밖에 없답니다. 심재동이 아주 그런 소리. 아니, 유적죄라가 우리나라 군 행사법상 네. 우리나라 행법상 유적죄 오로지 예외가 없는 요 죄가 있어요. 네. 그게 유적죄랍니다. 그건 사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형과 그 뭐냐?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이게 유적죄. 네. 항적죄. 유적죄. 유적죄. 그게 적이 뭐야? 북한이잖아요. 북한군, 북한 정권하고 네. 합세를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 항적했다고 해도 간이 아닌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 동수권자가 진짜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죠. 제가 문재인 제가 보기 사형 당할 것 같아요. 사형 당해야죠. 감옥은 약해. 감옥은 안 되죠. 감옥은 약해. 너무 저 사람이 예. 국가 이익과의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저 죄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박근혜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속에 있는데 그 말이야. 그거는 뭐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그거는 정말 그냥 재판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반역죄는 적을 이렇게 한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제동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우리는 방어가 문제죠. 아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장애가 우리 스스로 만든 장애가 안보의 장애가 네. 군사 9.19 군사 합의서예요. 네, 네. 이거 폐기하라 이게. 아 군사. 제가 저 예, 며칠 전에 그 저 연설 때
이거 저 제가 저 10단계로 내가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저 왜냐면 저 수해 소의 날 수해 소용사 추모를 위해서 네. 하는 행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추모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없냐? 그 사람들 하늘 풀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억울하게 그 목숨 이런 그 생때 같은 어? 네. 목숨을 잃고 네. 그 가족하고 이렇게 그런 그 슬픔을 주는데 그 유가족이든 전사한 그 용사들이든요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그건 동석지가 풀어줘야 돼.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대로 북한에 이거 정확하게 요구를 해라 이거야. 네. 이거 저 당신들이 이거 도발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아내고 네, 네. 사과도 받아내고 네.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도 처벌도 시켜야 된다 이거. 그런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히 천안함 폭침의 그 주범이 김영철이었잖아요. 그놈이 왔잖아요. 김영철을 갖다가 저 청와대에 불러 초청해가지고 네. 국빈급 예우를 했어요. 미친 새끼야 사람. 그 완전 그 미친 놈이죠. 미친 그리고 놈이에요. 그의 그 저 그 저 북한 사람들하고 저 행사를 아 아니야 저 현충일 네. 전날 그 유가족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데요. 네. 책자. 책자에. 맞아. 김정은하고 백두산에서 이렇게 손잡고 뭐 사진 찍은 거, 이게 그 브로셔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브로셔 안에 다 나눠줬어.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참가했던 그 참수리 357의 네. 조타장, 아. 그 부인이 네. 그 하소연한 게 나와요. 완전히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음식이 안 들어 넘어갔던 음식도 막 토해낼 뻔해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그, 보여주느냐. 그게 이게 이 정권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야 인간이야. 맞아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야의 문제인 저 반역자. 그리고 인간이. 그 수해 소용사들 유가족들을 그 위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 그 아픈 상처를 덜 쑤시 가지고 말이죠. 슬픔을 가중시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족을 농락하는 거지. 문제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저건 그래서 제가 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까지 물었어요. 네. 요구를 해라. 첫째는 북한 정권의 천안함 그다음에 그 수해 도발에 대해서 네. 그다음 수해뿐만 아니고 뭐 탄도미사일 뭐 도발 뭐 많았잖아요. 깊이 총계가 하여튼 모든 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자 처벌 네.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해야 네. 해. 예? 맞아요. 최소한 이건 이 정도. 근데 이것도 10단계가 있는데 1단계도 안 했다 이거야. 입도 뻥긋 안 했다 이거야. 대통령이 국군 동수권자가 이거는 아 문재인 게 저 북한에서 세워준 인간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저 며칠 전에 3월 23일 유엔 인권 이사회 해가지고 유엔 네. 인권 결의안 그 채택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3년째 빠졌어. 안 해. 공동 제안국. 근데 가장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당장 그리고 거기에 저 결의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6.25 전쟁 국군 포로 있잖아요. 네. 그까지 문구에 들어있대요. 그게 우리 국군 포로가 무려 저 19,000명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생존자가 얼마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게 이 정권이요 국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가 있는데 뭐 유엔 인권 결의안에서 빠져버린 거야. 정말 이게 저 배신자죠. 인간이야. 국민의 통수. 어떻게 그 목숨을 적의 공격에 의해서 도발에 의해서 아낀 용사들에 대해서 사과도 못 받아내고 인정도 못 받아내고 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적국의 포로로 잡힌 19,000명이나 이런 포로가 있는데 그 소환 요구도 못하고 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맞냐 이거야.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저거는 우리나라의 반역자잖아. 반역자. 아 그러니까 반역이야. 반역. 그리고 이게 저 그 집권당 네. 더불어민주당요? 성추행당. 성추행당이고 반역도당이야. 도당. 반역도당. 그 저는 반역도당이고 네. 떼도둑이야. 떼도둑. 그 저 LH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게 저 적나라하게 네. 아 대통령부터 농지 거짓말 해가지고 농지 11년 농사 지었다고 뭐, 그다음에 국무총리하는 그 작자는 말이지 그 또 그 저 최종시에 이해찬 이해찬
그거 뭐 줄줄이 위에서부터 썩어서. 썩었어. 완전 생 양아치 같은. 지금 죄 없는 두 대통령을 감옥에다 넣어놨잖아. 넣어놨고. 이게 아,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북한에 그다음 두 번 2단계로요. 김여정이 함해안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금지법. 맞아, 대북 전단 금지법. 아, 그것도 민간인들이 보내는 거. 네. 북한 주민들이 그 쏘아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핍박받으면서 맞아. 노예같이 사는데. 맞아요. 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당신들이 쏟고 있다. 아, 그걸 알려준다는데 그걸 왜 살포를 하면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일부터 시행이네. 4월 1일부터. 아. 제가 알기로 그래요. 시행이야 시행.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미친놈들. 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전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게 근데 대북진단 이게 왜 이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냐 하면은 이게 북한의 그 김정은이 가장 민감한 취약점을 아클레스건을 건지거든. 그렇죠. 왜냐면 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가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완전히 거짓말로 당신들이 좀 쫓고 있다. 동포 여러분들이 이 실은 실상은 이겁니다. 이걸 알려주는데 얼마나 김정은이가 거짓말에 탄로나무 치는 뭐 힘을 아니,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이거 반드시 대북 전단 살포를 완전 허용해야 돼요.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래 그러면 대북 전단 민간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 허용하겠다. 이래 나가면요. 아이고 차라리 그보다는 책임자 처벌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이래 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압박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전설 대북 확성기 방송 있죠. 해야 이것도 해야 절마들한테 아킬레스건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반드시 전면 재가동해야 돼.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왜요 38선에서 그러니까 다리 우리 목함지뢰 목함지뢰 그거 다리 잃고 난 데 박근혜 대통령이 확장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문재인 들어와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전략 개념이 있는 거 있는 그렇죠. 거죠. 문재인 이 인간은 정말 뭐도 모르는 놈이야. 이 개 X는 예. 아무것도 몰라. 이 재개하면요. 이제 이거는 저 민간 단체에서 대북 그 풍선 보내는 전단 있잖아요. 이것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 엄청난 압박이 돼. 그래서 너가 저 인정하고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한다. 응? 또 안 한다? 안 하면 또 다음 단계 있어요. 시한부로 북한 핵폐기 요구해야 돼. 시한부. 왜냐면 문재인이가 4.27 판문점 선언 끝난 후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기쳤어요. 국민들을 사기치고. 그래 대륙도 그러냐고. 아 그럼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만나보겠다 했는데 좀 먼저 사기 당해버려. 이거요. 그럼 뭐 문제가 그 사기가 아니라면은 북한에 언제까지 핵 폐기를 요구를 해야 돼? 시한을 줘. 1년 내에 폐기하기로 약속했잖아. 국민들한테 다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안 했잖느냐. 그러니까 내가 임기가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핵 폐기해라. 아니면은 한미 연합 기동을 연합하겠다. 이거를 공세적으로 하겠다. 미 핵자산 부르고 항공망 불러가지고 핵자산 부르고 공세적으로 하겠다. 딱 이야기해야 돼. 근데 저 인간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도움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못하지. 그 다음에 그래도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남북 군사 합의서 완전 폐기하겠다. 폐기 선언해버려야 돼. 네. 그래도 인정 안 한다? 판문점 선언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거를 전부 폐기해야 돼. 근데 그러면 저기 심재동님 우리나라 저 경주 그 원전 폐기시키고 USB에다가 원전 지어주는 그 비밀리에 중부는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다 한 줄 지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북한 잠수정 있죠. 전환 객침 예, 예. 7단계로 객침시키라 이거. 저한테 고속정 한 친구 좀 내가 가서 객침시키고 올게. 그 다음에 8단계로 그 저 전함 객주식인 잠수정이 출항한 북한에서의 비파고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기습해서 가지고 완전히
폭파시켜버려. 기지를 그냥 날려버려라. 초토화시켜. 초토화시켜버려라. 내 내한테 구축한 반점만 주세요. 가서 내 완전 초토화시켜 내려올 테니까 전혀 피해 없이.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네. 북한 핵 미사일 기지 있죠. 네. 그 정밀 타격해라. 미국이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전력으로 할 수 있어. 충분히. 아유 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되면은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 세습 독재 노예 정권 붕괴시켜라. 그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서 자유통일해라. 자유통일. 아 10단계. 그럼 끝납니다. 그게 7단계까지. 10단계, 10단계. 10단계. 우와.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이거 할 리가 만무하죠. 1단계도 못하고 있잖아요. 1단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다. 내 책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살려면은 네. 대한민국이 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을 지키려면은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려면은 우리 저 군함들을 북한 도발로부터 보호하려면은 문재인 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부터 교체하는 게 시급한 이 과정입니다.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내가 여자지만 내가 발가락으로 해도 저보단 잘합니다. 잘하겠죠. 아, 조선 저 대표가 대통령 차례하세요. 내가 적극 지지해. 문재인보다는 잘하실 잘. 제가 발가락으로 해도 저보단 잘한다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동님. 그러면 지금 이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기인데 이거 내년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아 그럼 빨리 바꿔야 돼. 한시라도 급하죠. 아,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문재인이 본인이 네. 혹시 뭐 이상한 걸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 응. 네?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에서 떠들어서 갑자기 죽고. 그런데 네. 밑에 떨어진 데 가면 피도 안 나고 어? 문재인도 어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뭐 노예 차이가 이상하게 죽고 박원순이가 이상하게 죽고 뭐 이상하게 죽는 게 많은 거야. 그럼 이상 그럼 부검도 안 하고 부검도 안 하고 공통점이 부검을 안 해. 맞아요. 그게 저 경찰들이요 그런 게 있으면 보통 부검을 해가지고 사인을 검사가 사인 내거든. 하에 사인을 그 밝히내거든. 그런데 예. 그게 없어. 그래서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내가 참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문재인 직원이 지금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지율은 계속 그 급전 직하를 하고 있고. 야, 저거 또 이게 뭐 좌파 저런 사람들이 워낙 이상한 놈들이니까. 되게 묘묘한 놈들이라. 무슨 또 희한한 일이 생길까? 이런 예. 그 생각까지 들어요. 맞아요. 아유, 오늘 그래서 문재인을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로.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씨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지. 존 볼턴 이제 국가안보장관이 그랬잖아요. 회고록에 예. 뭐라? 조현병. 아, 조현병. 아니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몇 번 만나 보니까 조현병 환자 같더라. 아, 기억으로 이제 활자 돼가지고 놓는다니까요. 조현병이 나도 조현병이 뭔지 찾아보니까 네. 정신분열증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다가 국무회의에다 이게 책상다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몇 분 하지? 그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문재인을 케어하고 있는 주치의가 문재인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문재인에게 어떤 약을 주겠습니까? 정신과 약을 먹기만 하면 뭐 각성제 이런 거 몽롱해지잖아. 아 그런가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몽롱해져가지고 제가 그 정신과 환자들을 우리 이웃에도 있어서 보면 말은 멀쩡하게 해. 근데 이 의식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해요. 지금 문재인이가 날이면 날마다 이거 들고 하잖아요. 그게 밑에 저 아니 앉아서 하는 저 말 이런 뭐 A라는 비서관이 써주고요. 네. 서서 하는 말 있죠 연설. 네. 그것도 B라는 비서관이 써준대요. 그렇지. 신문에 안 났어. 네, 네. 그리고 뭐 비서관 이름까지인데 하여튼 비서관이 있어. 그 두 사람이 다 써준 대로 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이거 들지 없으면 말을 못해. 이거 들지 않으면 말을 못해. 지난번에 그 미국
국무장관하고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저 아니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3월 17일하고 18일간 오셨죠. 와가지고 2+2 네. 한미 외교 장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 예방을 했어. 네네. 아 그렇게 밑에 저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쭉 앉아 있는데 또 뒤에 배석자가 있고 한데 이런 종이접자 한 말이 한 마디 없어. 아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 쭉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걸 들고 읽고 있네. 하, 정말 내가 그거 보고 창피스러웠어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요.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죠. 예, 알죠. 그 로마인 이야기 쭉 시리즈로 쓰신 그 일본 그 작가인데 그 이태리 국민일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한 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었었거든. 책이 너무 쉽게 읽기 편하게 그리고 이야기 쉽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로마가 도대체 천년 제국을 유지한 그 비결이 뭡니까? 그걸 물었어요. 아, 내하고 생각이 어떻게 같은지 딱 그랬어요.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부심. 국가의 자부심. 로마 시민들이. 네네. 그 다음에 로마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 그렇지. 그게 저 비결이다.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로마 시민들이 그 자부심이 로마 시민들이 힘이 나게 했다. 로마 시민들이 힘이 나게 해서 로마가 천년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융성시켰다.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네. 있어야 되고요. 그럼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이 힘이 나.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망쳐놨죠.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이 정권이요. 다 망쳐놨어. 국가가 도대체 국가 생일까지. 바꾸려고 해. 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이라네 또. 맞아. 국가의 정통성 다 묻돌리고 그 찬란했던 70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찬란한 역사를 다 부정해. 그러니까 자부심을 다 뭉갰다. 이거는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 힘을 다 뺀 거야. 그다음에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종이 조각을 들고 외국 정상을 만나고 그 밑에 장관을 만나고 말이야. 심지어는 축구 선수를 만났는데도 이거 들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융성시키기는커녕 대한민국이 망조를 들게 하고 있다 이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제 생각. 아니 왜 대통령이라 그래. 대통령 말 죽어도 안 나와. 저도 인정하고 싶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저도 인정하고 싶다. 문재인 내려와. 너는 지도자 감이 안 돼. 너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개 반역자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청와대 내 방송 다 보겠죠. 그 우마 방송 또 유명한 방송이니까. 뭐 저기 그 모니터링 하겠죠. 그런데 날 보고 어떤 놈이 고발을 했어. 문재인 중병에 걸렸다고 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하다고 이 방송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날 고발했네. 검찰청에 불려갔어. 아니 야, 근데 국민이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미친 짓을 하는데 국민이 그 말도 못하냐? 아니 근데 지금 저 주 대표님 한 두 달 전에 네. 그 뭐 방송에서 문재인이 저 그제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예, 맞아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맞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아버지라는 사람이 북한군 대위였는데 6.25 전쟁 때 예. 1950년 8월 29일 영천 전투에서 학도병이 생포를 했다. 맞아. 그 학도병이 스님인데 무슨 나왔어 스님. 나왔어. 정언을 해서 여러분. 예. 근데 그게 본인의 그 신상과 관련 굉장히 예민한 예. 그거잖아요. 근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청와대에서 막 항의 한마디 없대요. 없어요. 그거 신기하게 생각한 거야. 그거 신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그럼 뭐 이게 대통령 자격이 없죠.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는 사람은 대통령 아마 법적으로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많고 퀘션마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이미
자격이 박탈된 놈이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서 저것을 반역죄로 빨리 처형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4월 7일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 이 성추행당들 때문에 성추행당 놈들 때문에 국민의 세금 850억이 또 들어가는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사람인 이상은요. 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 네. 아니 어떻게 후보를 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국민 예산이 말이죠. 850억 이상이. 850억. 예? 드는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네. 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부산시장도 오구돈시장도 성추행해가지고 재산 받고 있잖아요. 어. 근데 또 서울시장 박원순이는 성추행해가지고 또 자살까지 했는데 그 자살을 당했다는 말도 있을 아니, 정도로 예상에 자살 안 했다고 봐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그 더불어민주당 당헌상에 당헌 당규에 그런 경우는 후보를 안 내게 되는데 또 그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또 후보를 저는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인가 양심이 있는 것인가 양심 없죠. 야 진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서부터 정말.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정말 우리의 적에게 국가의 통수권자로서의 그 역할 그 자기의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불행이 그래서 불행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70년 전에 6.25 전쟁 이후에 저는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 상황이야, 내전. 내전 상황이죠. 그 내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임플로지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밖에서 폭발을 보통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같은 것도 밖에서 이게 저 의뢰가 터져가지고 버블 현상에서 배가 두쪽으로 갈라지거든요. 네. 그게 지금 대부분 외폭이야. 근데 네. 내폭에서 내폭 안에서 터져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정치적으로는요. 국내에 지금 내폭상이야. 그렇죠. 어? 안에 지금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라니까. 맞아요. 아마 국민들이 폭발할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다 도둑질을 다 해먹었어. 맞아요. 아니 알고 보니까 아니 LH든 뭐든 그냥 저거가 저거 정부 가지고 국민들한테 집 지어주고 땅 사가지고 말이야 그거 해라 그랬더만은 자기들 이속 챙긴다고 도둑질 한다고 다 꺼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 정권이 아니라 떼도둑이야 떼도둑. 그러니까 한탕 헤쳐먹자 이랬지. 야 문재인 할 때 너네들 전부 다 한탕 해먹어라. 예, 해먹어라. 이거죠 뭐. 근데 이 해먹는 돈을 쟤네들이 과연 이 돈 가지고 다음에 대선 때 어떤 식으로 돈을 쓰려고 작전을 쓰는 건지. 아니 선거 때마다 돈을 계속 풀잖아요. 네. 재난지원금인가 이런 말이 안 되죠. 맞아. 어느 나라가 선거할 때마다 국가 국고에서 돈을 끌어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그렇게 나눠준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나쁜 놈들이야. 나는 진짜 이거 흥분돼. 그거 보면은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 쓰라니까 그러면 맞아. 대선 뭐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자기 돈을 국민들한테 주라. 왜 국민 세금으로 가지고 그렇게 진심을 쓰냐 이거야. 장하성 김상조 문재인을 비롯해서 조국이 전부 다 돈이 뭐 수십억씩 되더라고요. 이놈들 전부 다 재산 다 압류시켜야 되고. 아 저는요 평생 군에 저 36년을 사관학교에 근무를 했고 명시 장성으로 전역을 하고요. 네. 또 현대중공 임원도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최소한 좀 5억도 안 돼요. 그렇죠. 야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저 자산 관리 이런 거 좀 잘 모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 국민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또 부인들이 애들 공부시키고 부인이 뭐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그게 재산이 되는데 저는 뭐 10억 20억 이런 사람들 나 신기합니다. 맞아요. 뭐 유산 있는 사람도 또 예외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세대가 그런 유산 많이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다 어렵게 부모 세대도 어렵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재동님이시야 뭐 너무 깨끗하시지.
근데 참 자기 돈도 아닌 거로 국민이 제 세금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제 현대중공업 있을 때요 한 달에 세금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왜 써야 되는데 자기들 선거에 선심 쓰는데 왜 쓰냐 이거야. 맞아.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저희가 엄마 방송에서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동님을 모시고 정말 과연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맞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솔직히 국민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70년의 역사를 이 4년 몇 개월 만에 다 엎어버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동님을 모시고 과연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다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에 저희가 심재동님을 모시고 또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재동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딱 요약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은 국군 장병이 55명이나 북한에 평상시 멀쩡하게 나라 지키다가 아, 군함을 두 척이나 기침시키고 목숨을 50여 명이나 앗아갔는데 대통령이 작년 올해 그냥 참석 안 하다가 그 수해 소요의 날 행사에 참가해가지고 한마디 북한에 대해서 항의도 안 했다. 네. 이게 내가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맞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빨리 문재인을 우리 조국선 대표님 말씀대로 빨리 끌어내려서 국군 통수권자를 행사를 그저 정지시켜야 된다. 맞아요. 아니면 국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숨까지 이걸 장담으로는 하지 못하겠다. 불안하다 이겁니다. 예. 예.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또 예약하면서 오늘은 여전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